토마토 크림 스프입니다. 재료들을 모두 썰어서 푹 끓여 체에 내리고 그 다음에 크루톤 만들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기 없을 때 빵부터 잘라볼게요. 감자부터 써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사이즈는 0.8에서 1cm고요. 후라이팬에 버터 둘러 구울 겁니다. 자, 감자입니다. 감자는 껍질을 까주는데 시험 볼 때 필러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껍질을 까시든가, 네, 뭐 잘라서 껍질을 까시든가 해서 얇게 껍질을 깎아주세요. 껍질을 깐 양파는 바닥이 동그랗다면 한 면을 살짝 깎아내시고요. 편을 썰거나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으깨해서 다 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 얇기만 하고. 채 써셔도 되고 다져도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 썰어줄게요. 감자 많이 나오면 다 쓰세요. 다 쓰셔야 농도도 나오고 양도 나옵니다. 그리고 감자 전분 제거 때문에 이렇게 찬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갈변 방지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파는요, 가운데 갈라서 안에 파란 부분 없앱니다. 스프는 하얗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얀 부분만 사용할 거고 채를 썰어서 또는 다져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곱게 하시는 게 빨리 삶아져서 잘 채 내려가요.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스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할 건데요. 버터를 약간만 둘러주시고 불은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스프가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갈색 나거나 노랗게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불 약하게 해주시고 자, 버터 녹은 후에 대파나 양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갈색 나지 않게 향만 뽑아주세요. 자, 양파 살짝만 볶아줍니다.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미리 물기 좀 빼놓으시면 좋겠죠. 물이 너무 많으면 면보에다가 물기 좀 빼주세요. 감자도 갈색 나지 않도록 이렇게 버터 코팅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넣는데 완성이 200이에요. 그럼 여유있게 또 한 300이나 400을 넣어주시거나 감자가 익을 정도의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자가 익으려면 감자가 잠겨야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약 300ml 물이 들어갔고 그 다음 시험 볼 때 월계수잎이 나옵니다. 그럼 월계수잎도 같이 넣어서 센 불로 처음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가 끓어오르면 거품 제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중불로 두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찔러보면 감자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완전 부드럽게 쑥쑥 들어갈 때까지 아주 푹 삶아주셔야 채 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주걱을 눌렀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간다면 스프가 다 익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월계수잎은 건져서 버리고 그 다음에 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채 이렇게 다 내려주셔야 돼요. 양파와 대파까지. 지금 제가 나무 수저로 또는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같은 금속끼리 내리면은 금속채에다가 색이 갈변돼요. 그래서 나무 수저를 하나 가져가셔서 채에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채에 더 잘 내려가고 뜨거워야 더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감자 삶고 나서 물이 많으면 다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셔가면서 내려주시고 바닥에 있는 감자도 이렇게 긁어주면서 채에서 내려주세요. 전체 다 내려주셔야 농도도 잘 나오고 양도 200ml 넘습니다. 이렇게 내린 감자는 다시 한번 끓이면서 생크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 생크림은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나오는데요. 더 나오면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너무 뻑뻑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스프의 농도를 맞춰줍니다.
자, 이러면서 흰 후추예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간. 자, 스프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넘칠랑말랑 200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가져가다 흘릴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만 더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 위에 올라가는 크루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의 버터 넣어주시고, 잘라놓은 식빵을 볶아주시면 됩니다. 불은 약불에서 중불 정도로 타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크루톤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있죠? 크루톤입니다. 크루톤은 제출 직전에 위에다가 올려주시는데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한 4, 5개 정도? 그 다음에 완전히 잠긴다면 묽은 겁니다. 반 정도 잠긴다면 농도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 농도 200ml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포테이토 크림 스프는 200ml와 농도 잘 맞춰주셔야 되고 색이 진하게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루톤도 당연히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포테이토 크림 스프 완성됐습니다. 포테이토 크림 스프 완성되었습니다.